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은 땅입니다. 이 묵은 땅이라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버려진 땅, 무엇을 심어도 싹이 나지 않는 땅, 묵은 땅입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기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색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경이란 말은 갈아엎으라. 그런데 좀 더 원문에 가까운 말씀으로 해석을 한다면 새롭게 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을 하면 성경 말씀합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성경은 호세아 10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찾을 때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말씀드려서 만날 때는 묵은 땅을 기경하는 사람은 만나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내게 오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계속해서 호세아 1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비같이 내리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의미는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묵은 땅이 기경이 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기만 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때가 여호와를 찾을 때라 했으니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현장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묵은 땅을 기경할 때 여호와를 찾을 때라 했는데 여호와를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34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 만나주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시편 34편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했습니다. 모든 좋은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좋은 것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이분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상 주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런데 이 묵은 땅이 어디인가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밭이라 했습니다. 우리 몸이 밭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에 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씀을 가리켜 누가복음 8장 11절은 말씀이 씨앗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씨앗이 심겨졌나요? 생육에 말씀이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번성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충만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정복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말씀의 씨가 내 마음속에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라. 이 말씀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그럼 반드시 결과는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땅을 가리켜 밭을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이 네 가지 가운데는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한 가지는 해당이 될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어떤 땅일까요? 내 마음밭에 이 마음밭이 과연 나는 어떤 마음밭을 가지고 있을까? 말씀의 씨앗을 내 마음밭에 심어놓았는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생육의 복을 받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성합니다. 충만합니다. 정복하고 있습니다.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은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은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18절에 하실 말씀이 씨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말씀하시면서 밭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길가밭이 있고, 두 번째는 돌밭이 있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이 있고, 네 번째가 좋은 밭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씨는 똑같이 심어집니다. 길가 밭은 어떤 것인가요? 밭은 밭입니다. 땅은 땅인데 하도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녀서 길가가 되었습니다. 길이 나버렸습니다. 오솔길을 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녔습니다. 그런데 땅은 땅인데 돌덩어리 같이 딱딱합니다. 반질반질합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길거리 신앙입니다. 그런데 비를 내리시는 이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비는 물인데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가리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비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비가 내리는데 이 길가 신앙은 비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섬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워낙 이 땅이 딱딱합니다. 돌덩어리보다 더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비는 지면에 내리는데도 섬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계속 녹화를 하시는데 성령이 임하시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돌덩어리가 딱딱해져 버린 길가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교회를 다니시면서 왜 안식이 없을까요? 평안이 없습니다. 늘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한,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습니다. 불행히도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우울증이 더 심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늘 마음이 어둡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우울증 정세가 어떤 것입니까? 스스로 자해하고 싶고 스스로 자살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이 우울증 정세입니다. 높은 고층에 올라가면 뛰어내리고 싶고, 이것이 우울증 정세입니다. 자동차가 지나가면 뛰어들어가고 싶습니다. 스스로 죽고 싶은 이런 우울증 정세가 오늘날 소위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많이 발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길가 신앙은 쉬는 곳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 지나가는 것도 내 생각이 내키면 지나갑니다. 오늘 이런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요? 떠돌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정착을 하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신앙입니다. 교회는 기분 내키면 교회 나옵니다. 그러나 기분 내키지 않으면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그 길은 내가 가고 싶을 때만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씨앗이,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는데 그 말씀 씨앗을 심어놨는데 씨앗이 싹을 트지 못해요. 하도 밟고 다니기 때문에. 싹이 탔다면 사람이 밟아버립니다. 이 씨앗은 말라 죽습니다. 물이 썸에 들어가질 않으니까. 이 길가 신앙, 의외로 한국교회에 대단히 많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길가 신앙이 아닌가요?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시는 돌밭 신앙이 있습니다. 밭은 밭인데 돌멩이만 가득합니다. 내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내가 하나님의 밭이라는데 말씀의 씨앗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돌멩이가 가득합니다. 이 돌멩이가 얼마나 딱딱하고 단단한지 깨지질 않아요. 교회 생활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돌멩이가 어떤 것인가요? 큰 돌멩이, 작은 돌멩이가 박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을 말하면 교만의 돌이 박혀 있습니다. 이것을 깨뜨릴 수가 없어요. 조금만 형편 나아지면 사람이 갑자기 목이 꼬꾸라져 버립니다. 직분이 좀 여러 가지 일을 맡았더니 갑자기 목이 꼬꾸라졌습니다. 교만해져 버립니다. 기도하던 사람이 무릎을 꿇질 않아요. 돌멩이 어떤 것인가요? 혈기의 돌멩이가 박혀 있습니다. 이것이 박혀 있고 미움의 돌멩이, 그리고 혈기의 돌멩이, 교만의 돌멩이, 거짓의 돌멩이, 세상 쾌락의 돌멩이가 박혀 있으니까 씨앗은 심었는데 이 씨앗이 올라오다 보니까 돌멩이가 막혀서 못 올라옵니다. 못 올라오다 보니까 이 생명의 씨앗은 계속해서 지면으로 나오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돌멩이를 피해서
나오다 보니까 삐뚤어지게 나옵니다. 뒤틀려버립니다. 줄기가 나오긴 나오는데 정상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삐딱한 신앙생활 되어버렸습니다. 구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오다 부정적이 되어버리고, 왜 그러지만 돌멩이에 박혀있으니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다가 갑자기 혈기가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옵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돌멩이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갈아엎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옥토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씨앗은 정상적으로 생명의 싹을 틔울 것입니다. 근데 우린 그걸 하지 않습니다. 박힌 상태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씨앗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심어주고 계시는데 가시떨기가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가 참 흔한 가시떨기죠. 이 가시떨기에 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하시는 말씀이 가시떨기의 뿌리였다는 것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하여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에 가시떨기가 덮었나요? 이 가시떨기란 이 의미는 정확하게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이 가시떨기란 이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위로 뻗어 올라가는 가시떨기가 아닙니다. 땅에서 땅으로 가시 덤불 같은 넝쿨 같은 그러한 가시 떨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떨기는 가시에 독이 있습니다. 사람이 찔리면 몸이 갑자기 부어오릅니다. 그런데 이 싹이 올라옵니다. 씨앗을 심어놨기 때문에 싹이 올라오는데 이 가시떨기가 지면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라오다가 막혀서 못 올라옵니다. 자라질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육의 복이 씨앗을 심었는데 자라다가 막혀버려요. 무엇 때문에? 세상 염려가 내 마음을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같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버립니다. 기도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 불안은 그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손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염려라는 이 단어의 정확한 원어 의미는 메림나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내가 염려를 했더니 메림나오라는 의미는 너와 나 사이가 갈라졌어. 너는 나와 가까이 할 수가 없어. 너 나와 관계가 부서져 버렸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왜 하십니까? 내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맡겼으면 그 믿음으로 그대로 감사하면서 우리는 지내야 됩니다. 당장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다 해서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이 있으니 아버지께서 적당한 때 이른비 늦은비를 내려주시듯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시고 때가 되면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왜 메림나오가 되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죄를 짓습니다. 염려는 죄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우린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가시덤불이 세상 염려 때문에 내 마음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축복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길가신앙, 돌바신앙, 가시떨기신앙은 매일같이 예배는 드리고 말씀을 받는데 이 말씀의 축복의 씨앗은 심어놓았지만 이것이 자라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같이 다람쥐 쳐박기 돌아가듯이 늘 우리는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에 관해서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은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첫째, 뽑아내시겠다 했습니다. 두 번째, 파괴시키겠다 했습니다. 세 번째, 파멸시키겠다 했습니다. 네 번째, 넘어뜨려버리겠다 했습니다.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무엇을 뽑아내시고 무엇을 파괴하시고 무엇을 파멸시키시고 무엇을 넘어뜨리겠다고 말씀합니까?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건설하여
내가 심게 하였느니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건설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뭘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하신 네 가지가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뽑지 않으면 내가 뽑아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너 스스로 교만을, 이 돌멩이를 뽑아내지 않고 걷어내지 않으면 하나님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걷어내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걷어내는 방법이 쉽게 걷어내지 않습니다. 내게 문제를 통해서 걷어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누구든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 사람은 한 택하셨습니다. 택하신 사람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서라도 하나님께 손을 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유명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되었을까요? 이 사람은 본래 이사야 4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기름이 같은 내 야곱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성경에는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이, 야곱 인생은 버러지 인생입니다. 다른 말로는 또 지렁이 인생입니다. 시궁창에 뒹구는 인생.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람 되게 만드십니다. 계속해서 시간을 두시고 택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고쳐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고쳐지질 않아요. 그래서 인생 중반전쯤 갔을 때에 창세기 32장 24절을 보면 얍복이라는 나루터에 야곱이 홀로 앉아 있습니다. 이때가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과 야곱이 실험하다가 야곱의 환도뼈를 쳤는데 환도뼈가 위골되었더라.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하시는 말씀이 너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때 야곱이 하는 말이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말이 어떤 뜻인가요?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발 뒤꿈치 잡는 자입니다. 다른 말로 의미하면 나는 버러지예요. 나는 지렁이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환도뼈 치신 후에 하신 말씀이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요? 창세기 32장 24절에 얍복나루터 사건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다가, 싸움의 주체가 누군지 아십니까? 야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 호시아 12장 4절에 하나님 보낸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말씀이 들려오질 않아요. 야곱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단 한마디 말씀이 없이 바로 하나님이 쳐버립니다. 싸움을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누군지 모르고 엉겹결에 자신을 누가 죽이려고 하는가 보다 하는 생각 때문에 격렬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됐다는 것은 이 엉덩이 히프 조인트 뼈가 탈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는 허리가 꺾어졌습니다. 나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못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 물으세요. 너 이름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너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하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될 때에 하나님이 치시고 이스라엘 만드십니다. 오늘 여기서 뭘 말합니까? 네가 꺾지 않으면 내가 꺾겠다는 것입니다. 네 스스로 굽히지 않으면 내가 굽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뽑아내셨는데 이때부터 야곱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꿔져버립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 내가 뽑아내고 파괴하고 내가 부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멸시키고 그리고 넘어뜨려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무엇이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데려가야 되는데 내 자식인데 저렇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뽑아내시고 파괴하시고 파멸하시고 넘어뜨리신 후에 하나님께서 건설하세요. 하나님 방법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 하나님은 손해보게 안 하십니다. 절대 하나님께서는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대신 고치신다는 사실. 그렇게 하셔서 심게 하신다.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2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대로 40년, 40년, 40년 이 모세 인생은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죠. 전반기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있었대고
중반전 40대는 40에서 80세까지는 광야에 가장 비참한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의 모세입니다. 그리고 80에서부터 120세까지는 다시 그는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가는데 요단강까지 그는 인도를 한 지도자입니다. 나이 40세가 된 이 모세는 당시의 역사를 보게 되면 고대 역사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왕의 외동딸이 하나 있는데 바로 공주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세의 양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왜 이 바로 공주는 그 당시에 모세를 양자로 맞아들였느냐면 애굽의 그 당시 왕정 제도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었냐면 여자가 대신 왕에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후계자를 아들을 세워야 되는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양자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모세는 제왕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무예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젊음이 있습니다. 나이 40세까지 이 사람은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서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부하들이 절비합니다. 이 사람은 제왕학, 농경학, 사회학, 군사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는 이 모세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학문에 뛰어나고 무예가 뛰어난 사람이며 말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 후에 광야로 도망간 이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80세가 된 노인 이 모세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40년 전의 모습은 다 어디로 간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부르시면서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가 뭐라고 말씀입니까? 합니까? 저는 입이 뻣뻣한 자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본래의 사람 말 잘하기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40년 광야 생활은 이 사람을 벙어리 아닌 벙어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누구와 대화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좌기를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쳤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양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처갓집에 장인 양을 치고 있는 이 사람. 양을 몰고 나가면 사막에서 목초지를 찾아 떠나면 한 달, 두 달 동안 돌아오지 않는 그리고 양과 함께 생활한 그는 하루 종일 누가 대화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40년 만에 찾아오셨습니까?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왕성한 나이에 쓰지 못했을까요? 출애굽기 2장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이 40세에 사람을 때렸는데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세고 얼마나 싸움을 잘하며 얼마나 이 사람 무예가 뛰어났냐면 사람을 쳤네 순간적으로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적흥적, 감정적, 충동적, 혈기 그리고 육신적이었습니다. 하나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때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40년 지났을 때 80세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은 성경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이 한 가지 때문에 그 사람을 쓰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그 속에는 혈기 돌멩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 갈아엎었습니다. 성경 강조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온유는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과거의 40년 전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이때 능력을 주시고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웁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있습니다. 예수님 열두 제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제자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이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실 때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로마 군병들과 그것들과의 관계에 끼어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 강좌기를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종 말구라는 사람이 거기 섞여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 보는 앞에서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칼을 가지고 말구의 종을 오른편 귀를 쳤는데 귀를 베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쫓아다닌 지 3년 넘었는데도 혈기가 죽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항상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적흥적인 사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 생활을 몇 년 동안 했는데도 내 혈기는 죽어지지 않습니다. 내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이 교만의 돌덩어리, 혈기의 돌덩어리,
염려의 가시덤불 이런 것들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으라. 그리고 그걸 다 뽑아내고 다 걷어내라. 그리고 그곳에 가장 축복의 씨앗인 말씀을 심으면 생육의 복이 오고 번성하며 충만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는 축복을 반드시 주어질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와의 싸움에서, 처절한 나와의 싸움에서 우리 이겨야 됩니다. 사도와 우리 가장 크게 서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내 몸을 쳐서 나는 복종케 하노라. 바로 이 사람이 바울입니다. 2000년 예수님 역사 속에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이런 위대한 주의 종은 아직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바울 같은 사람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결론적으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우리 날마다 바꿔져야 됩니다. 날마다 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바꿔지는 만큼 내 환경 바꿔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다투지 말고, 따라하십시오. 다투지 말고, 혈기 내지 말고, 거기 하세요. 마음의 돌멩이 다 걷어냅시다. 따라하세요. 세상 염려 가시떨기 걷어냅시다. 반드시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가장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